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의 본 절차, 이제 본격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는 분괴와 전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산표 확인, 그리고 결산 시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반영되어야 할 금액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결산 수정 분괴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는데요. 요 내용은 아직 분괴가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생경할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공부를 하면서 또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결산의 의미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목표로 보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본 절차. 자, 결국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 다섯 가지 기억나실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결산의 절차에서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 다섯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보통 생각을 하고, 손익계산서도 생각을 하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우리 주석까지를 우리가 회계 기준상의 재무제표라고 한다. 요 재무제표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자,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고요.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수익하고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자본과 관련된 변동 내역.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요 자산에 해당되는 현금에 대한 변동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표. 주석은 위에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정으로 구분한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가지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마감한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이 얘기는 손익계산서의 무슨 계정과 무슨 계정?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겠다는 것은 먼저 뭘 구하겠다? 당기순이익을 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당기순이익을 구하게 되면 이제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당기순이익이 우리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쵸. 자본의 금액에 반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마감하면서 뭐 시킬 수 있다? 2월 잔액을 뭐 시킬 수 있다? 2월 시킬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한다면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우리가 무슨 계정이기 때문에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과목이 계정이 아니었어요. 당기 순이익만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당기 순이익은 자본에 반영이 돼서 다음 연도로 2월 된다. 요 개념. 자, 그래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감하는 절차를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기간별 회계의 과정이라고 해서 기간별 회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회계 정보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마감을 하는 거, 인위적으로 끊어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삼성전자 재무제표 공시 공개할 때 보면 1사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1사분기라는 건 3개월 단위로 공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업 내부에서는 월 단위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마감이 1년 단위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던 결산 본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러한 순서대로 얘기는 하지만 계정을 마감할 때는 누구부터 마감해야 된다? 수익하고 비용부터 마감을 하면서 뭘 구하고?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요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반영된다? 자본에 반영이 돼서 뭐가 확정되는 겁니까? 기말 자본, 기말 시점에 자본이 확정이 돼서 다음 기수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된다라는 개념. 그거는 우리 앞에서도 봤던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본 절차의 주요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뭐부터 마감하겠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마감입니다. 즉,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대응시켜서, 총수익이 더 크면 당기순이익, 총비용이 더 크면 당기순손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계정을 설정한다,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총수익이 더클 것인가, 총비용이 더클 것인가를 뭐 한다고 했어요? 대응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죠. 둘 중에 A랑 B 중에 누가 더 키가 클 것인가? 우리 왜 애들 두명 있으면 언니가 큰지 동생이 큰지 한번 둘이 서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총수익이 큰지 총비용이 큰지 한번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은 곳에서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같은 곳이라는 개념이 바로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요 내용을 제가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요 내용으로 다시 역으로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다음 비용 계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차변의 계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장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자 비용이 있고, 이자 비용 계정이 금액이 얼마가 있고, 1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원이 있고, 급여 계정의 금액이 얼마가 있고, 2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료 계정이 얼마가 있다. 15만 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원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집합손익, 결산시에 요 비용 계정들을 모두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몰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기 위해서, 총수익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계를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차변에 있는 이러한 비용 계정들을 대변으로 다 감소시키면서 계정을 마감시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자 비용, 자, 그리고 급여, 임차료 계정을 다 대변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보내버리면 얘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정을 마감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요, 45만 원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자, 요 분계를 가지고 요 장부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자 비용 1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집합손익 계정으로 갔습니다. 집합손익, 손익이라고 쓸게요. 자, 손익 계정으로 갔습니다. 얼마가 20만 원이? 자, 임차료도 손익 계정으로 갔습니다. 얼마가 15만 원이죠? 15만 원이? 그러면 요 장부, 그러니까 이자 비용 장부, 급여 장부, 임차료 장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차대가 맞으면서 없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무슨 계정이 생겼습니까? 집합 손익 계정이 생겼고요. 자, 집합 손익 계정 어디에? 차변에 요 금액들이 들어갔어요. 집합손익 차변에는 무슨 계정들이 들어왔습니까? 비용 계정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 계정이 이자 비용 얼마가 들어왔고 10만 원이 들어왔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급여가 얼마가 들어왔고 20만 원이 들어왔고 또 임차료가 얼마가 들어왔다. 15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집합손익으로 이사시키는 거, 이사, 이주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방들을 빼는 작업을 우리가 결산시에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있던 계정 대신에 집합손익으로 그 금액을 이전시켰습니다.
자, 그럼 비용 계정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수익 계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계정에 대해서도 집합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요 비용 계정만 지어볼까요? 자, 수익 계정의 잔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대변에 있어요, 대변. 자, 그럼 이자 수익 계정부터 써볼까요? 이자 수익 대변에 얼마가 있습니까? 20만 원. 상품 매출 얼마? 대변에 100만 원. 자, 임대료 얼마가 있습니까? 임대료 대변에 20만 원. 이라고 했을 때 얘네를 수익 계정을 또 얘도 이사시켜요. 어디로 이사시킵니까? 집합손익 계정으로 이사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개를 해주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주겠습니까? 대변에 있는 금액들을 차변으로 보내서 요 원래 살던 방들은 빼주고 대변에 집합손익 계정으로 이사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얼마? 20. 상품 매출 얼마? 100. 임대료 얼마? 22. 잔고에서 지워지면서 대변에 집합손익 계정으로 이사 갔다. 얼마가? 얼마입니까? 140이죠? 14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잔고에 전기로 반영이 된 것을 보니까, 아, 집합손익으로 얼마 보냈다? 20만 원 보냈다. 집합손익 계정으로 100만 원 보냈다.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으로 얼마? 20만 원 보냈다라고 장부를 마감시킵니다. 장부 마감. 자,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에는 얼마가 다음에 수익 계정들이 다 모이게 됐네요. 드디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자, 누구? 이자 수익. 얼마? 20만 원. 그리고 상품 매출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임대료 얼마? 20만 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개념인데요. 자, 지금 집합손익 계정에서 지금 수익 계정의 내용이 나와 있고 요게 지금 비용 계정하고 수익 계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비용 계정하고 수익 계정. 네. 지금 전에 수익 계정만 전에 비용 계정도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4번부터 보셔도 될것 같아요. 4번부터 보실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지우고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요 15만 원이 빠졌네요. 15만 원. 우리가 본 개념이 바로 요거죠. 요 개념이 지금 요 그림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요 그림으로. 자, 보십시다. 자, 대변에 이자 수익 상품 매출 임대료 해서 총 수익이 얼마냐면 140이고요. 자, 우리가 비용만 보면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비용이 45만 원이라는 거죠. 45만 원. 요게 이렇게 넘어갔네요. 네. 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45만 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누가 더 큽니까? 140만 원하고 45만 원 비교해 보면 95만 원에 얼마가 집합손익 그 수익 계정이 더큰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일단 그려볼까요? 자, 집합손익. 자, 대변에는 수익 계정을 합산했더니 얼마이고 140이고 이 얘기잖아요. 비용 계정의 합산 금액이 얼마더라? 45만 원이더라. 자,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요만큼이 얼마가 더큰 겁니까? 95만 원이 더큰 겁니다. 그러면 잔액, 집합손익 대변에 95만 원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 집합손익 계정 대변에 95만 원이 차변으로 가면서, 집합손익 차변 95만 원 가면서 뭐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의 분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집합손익 계정의 대체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변의 집합손익 95만 원, 대변의 자본금 95만 원 되어 있고 자본금의 증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분개까지가 여러분들 손익 계정의 대체 분개입니다. 대체라는 의미는
때는 개정과 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이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익하고 비용 개정은 임시 개정이기 때문에 그집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우선은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대응시키기 위해서 집합손익 개정에서 우리가 얘네들 모아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 대변의 잔액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얘를 어디로 이사시키면서 차변으로 이사시키면서 누구의 증가로 대체한다? 자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반복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면 집합손익의 대변에는 누가 모인다? 수익계정이 모인다. 집합손익의 차변에는 누가 모인다? 비용계정이 모인다. 수익계정이 더 크면 대변에 이렇게 잔액이 더 많을 것이고, 얘를 어디로 보내면서? 차변으로 보내는 분계를 해주면서 자본의 증가라고 하는 대변의 금액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뭐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표적으로 당기순이익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총수익에서 뭘 차감하면? 총 비용을 차감하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손익법이다라고 했고, 자, 재산법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산법도 있는데 이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뭘 차감하면 기초자본을 차감해도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당연히 총수익이 더 크면 당기순이익이 총비용보다 더 크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건데,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반영된다고 했습니까? 기말자본에 반영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해도 뭘 구할 수 있다? 동일한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도 있다. 물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을 발행해도 증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서는 어떠한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당기순이익만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당기순이익이 총수익과 총비용에서 뺀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손익계정 대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재무제표에 자본이 확정되는 것이죠. 자, 자본이 확정되면 이제 마감 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재무제표 작성에 갑자기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제조기업, 즉, 우리가 제품, 물건을 사와서 판매, 매입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의 대상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도소매 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자, 제조기업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필수 부속 명세서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일반 도소매 기업에서는 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또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여금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기업 공부에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유는 뭐 왜예요?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한 거죠. 그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작성하는 건데?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상태표에서의 자본계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의 이론 문제에서도 요 내용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뭔가 무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혹은 뭐 매월 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내용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정리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결산의 본 절차. 본 절차는 결국 뭘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제표 몇 가지, 다섯 가지를 작성하기 위한 제반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절차에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 그첫 번째는 뭐부터 마감하자? 손익계정부터 마감하자. 손익계정은 무슨 계정이다? 임시계정이다. 손익계정에 무엇과 무엇을 마감합니까? 수익하고 비용계정을 마감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모이는 절차, 그게 바로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결산 시에 만드는 임시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손실을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 총수익과 총비용을 마감시키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당기순이익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영된다? 바로 기말 자본에 반영된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산 시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반영되는 자본은 기말 자본이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기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완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은 우리 무슨 계정이라고 배웠냐면 임시계정이 아닌 영구계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잔액이 있으면 계속 못 된다. 2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감 2월이라고 되어 있죠. 마감 2월. 자, 이러한 손익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의 금액 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산표, 2월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면서 이제 재무제표까지 작성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을 하는 분괴를 하고, 분괴한 다음에 하나하나 원장을 만드는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결산의 절차가 예비 절차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본 절차를 통해서 결국 뭘 작성하는 겁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 작성한 것을 누구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제반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회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내가 정말 이 업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아니면 내가 이 업무는 하진 않는데 이 정보를 읽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아, 좀, 뭐,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세금 신고할 때나, 연말정산할 때나, 아니면 뭔가 알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그 급여 명세서를 보면 내가 좀 회계를 알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요 정보를, 요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 자료가 궁금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 내용이 어떠한 정보들을 지금 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사회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선은 좀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전산력 2급, 전산력 1급 쭉쭉 올라가면서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조금 생경하지 그다음부터는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회계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 회계 정보 생성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내용들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 절차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